안녕하세요, 메아입니다. 오늘은 매드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.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매드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매드법은 간단하게 빨랫줄 매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여름철에 계곡에서 물놀이 하시고 옷이 젖었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로프를 연결해서 빨랫줄로 사용하는 이런 매드법인데, 이 매드법은 설치도 쉽고 그리고 팽팽하게 유지도 되면서 그리고 해체는 1초 만에 해체되는 그런 매드법입니다. 중요한 건 매드법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, 한 가지는 보호라인 매드법이고요, 하나는 저도 모르지만 빨랫줄 매드법이라고 할게요. 첫 번째는 보호라인 매드법을 아셔야 하는데요, 알고 나면 정말 쉬운 매드법이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. 보호라인 팔 끝에 고정시키는 이런 매듭법인데, 정말 빠르겠지만 처음 배우실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원을 만들고요, X자에 엄지를 댑니다. 뒤편으로 라인을 넣고 돌아 나오면 H자가 만들어지거든요. 요 H자에서 얘를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원래 자기가 타고 들어왔던 줄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. 돌아서 다시 원으로 들어갈 건데, 원래 자기 거를 타고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. 네. 보호라인 매듭법입니다. 이렇게 보호라인이 완성이 됐다면 지금 요 나무에 한 바퀴를 돌리시고요. 돌리시고 이 원 안에 원줄을 집어넣습니다. 원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데, 여기를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찾아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주변에 있는 나무를 찾아서 여기를 통과시켜가지고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끌고 다음 나무 가서 설명드릴게요. 두 번째 나무에 왔고요. 지금 이쪽에는 보호라인 매듭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줄을 가지고 왔습니다. 똑같이 나무에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요. 보호라인 쪽에서 온 라인을 잡고 한 바퀴를 돌리고 반바퀴를 더 돌립니다. 그 원으로 원줄을 잡고 당기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여기서 라인의 꼬리줄을 이 안에 통과시킵니다. 통과시켜서 당겨주시면 돼요. 얘를 놓으면 다시 풀려버리거든요. 만든 고리에 라인을 집어넣고 한 바퀴를 더 돌립니다. 당겨줍니다.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이 두 개를 벌리면 자동으로 풀려버리는데, 이게 불안하시면 이쪽에서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돼요.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됩니다. 풀을 때는 꼬리줄을 잡아당기고, 아까 만들었던 원을 두 개를 벌려주시면 됩니다.